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정신병원 피해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신병원 피해자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제규정 피해인권연대 경기 북부지역 팀장을 맡고 있는 윤희웅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의 대표님이시자 강원도 인권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권창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협의회 인권 피해 담당 소장을 맡고 계신 박옥순 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강제개중 인권연대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최지혜 대표님 오셨습니다. 공동대표인 박상익 대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신병원 피해 사례를 발표해 주실 강미정님, 김하은님, 주현아님 오셨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신병원 피해자 기자회견 순서로는 강제규정 피해 인권연대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피해 영상 시청, 피해 사례 발표, 인권에 대한 인사들의 발제, 강피연의 공식 입장과 요구 사항, 질의 응답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강제개정 피해 인권연대 대표인 최지혜 대표님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경찰 등 사법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살인과 정신병원 입원까지 사주하는 개종 목사를 즉각 처벌하라. 부패한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앙의 선택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성인 주권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개종 목사가 속한 교단으로의 전향을 거부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경찰과 정부는 왜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가? 종교 문제, 가족 간 문제라면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신체를 구금하는 불법 행위도 용인되어야 하는 것인가? 개종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개종 목사의 소속 교단으로 강제로 신앙을 바꾸려는 시도가 지난 5년간 1천여 건이 넘는 사건에 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은 물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시키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7년 개종교육을 거부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당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일부 경찰들이 개종 목사의 편에 서서 불법 행위를 돕고 있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신앙의 문제를 정신과 의사에게 맡기자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가족들을 현혹해 영혼을 구원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챙기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란 말인가? 경찰과 당국은 부패한 기독교 기득권 세력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 집행을 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치, 감금, 폭행당하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구금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이것이 가족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정신과 의사가 풀어야 할 문제인가?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계속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 가지 않으면 폭행당하고 감금당해도 된다는 말인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른 교단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 경찰과 정부는 상식을 회복하라.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 스스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라.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자인 강제 개종 목사를 즉각 처벌하라. 2017년 8월 25일 강제 개종 피해 인권연대 대표 최지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5월 30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권력이나 재산 다툼, 이해관계 마찰,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질환이 없는 정상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는데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특히 오늘 나오신 피해자들의 경우 종교적 마찰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종교적 마찰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가족이 개종 목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개종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신념을 굽히지 않자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상황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사건인데요.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세 분의 사례를 들으시고 피해자분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와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와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경험하신 피해자분들의 피해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미정 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10년 전에만 해도 경남모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고 있어도 항상 마음에는 성경 말씀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정식 공부 과정을 통해 확실한 말씀을 듣고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고 평안한 삶과 가정에 충실하였고 자녀들과 신랑에게도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엄마와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가 가족들에게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혼자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가정 파탄까지 이룰 수 있으니 강제로 개종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곳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고 온갖 거짓말과 비난 자료를 보여주며 가족들을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받은 섣대로서 때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쓰러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산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이 아닌 창이었고 창이 하나도 없고 저희 의사는 전혀 존중되지 않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신교 인정하지 않는 교단의 신앙을 한다는 이유만을 30일 동안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외부의 그 어느 누구에게
의사도 의사 소통이나 연락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입원 첫날 약 기운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해져서 더 이상 약을 먹고 싶지 않았지만 간호사가 약을 다 먹을 때까지 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햇 밑으로 약을 넣고 화장실로 가서 약을 토했습니다. 정상적인 제가 약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서러움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저희 판단과 신념으로 선택한 신앙인데 단지 목사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강제로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의사 선생님도 제게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왜 정신병원에 왔는지 이것은 다 강제 개종 거지 목자의 거짓말로 인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목사에게 조종당한 남편이 한순간에 경제권을 모두 박탈하고 시간 자유도 빼앗고 휴대전화도 몇 번이나 부숴버리며 정신적인 피해를 계속 받았습니다. 자식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괴롭히고 감시해서 결국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과 합의하고 나서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질환인 인해서 아니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정신병원은 정상적인 저에게 끔찍하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간호사들 대화도 백 하나를 두고 들려오는 거리의 차 소리도 자유를 박탈당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럽고 간절한 실상이었습니다. 가깝스러운 저의 신념을 굳히고 나왔지만 사실 현재까지도 저는 남편과 자녀의 눈초리에 감시 눈초리로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부족함 없이 현실하며 살아오고 있었지만 개신교 소속의 목자의 말에 내세당한 가족들은 저를 믿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목자의 비방과 내세는 내세로 인해 사랑도 웃음도 잃었습니다. 가정 파탄은 제가 아닌 그 목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을 박탈내고도 그들은 거짓말과 그 가정의 이간질로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개종 목자에게 의해 일어나는 강제 개종, 강제 입원을 사라져야 합니다. 개인이 가지는 종교 자유를 밟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이용해 인권윤리를 사양하는 강제 개종 목자들과 정신병원의 관계자들에게 어미 법을 처분해 주시기를 간곤히 호소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아은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종 목사의 개입으로 인해 가정의 파탄과 그로 인해 정신병원까지 강제로 입원하게 된 피해자 김아은이라 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나왔음을 알려드리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가정의 장녀로서 자랐으며 부모님은 누구보다 저를 신뢰해 주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생활 동안 여러 차례 장학금도 받으며 착실히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착실히 취업 준비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종교적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가를 가자던 저희 부모님은 갑자기 강제로 저를 차에 태우시고는 어디론가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차 안에서 부모님은 다짜고짜 제가 신앙하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며 저를 다그치시더니 안산에 있는 한 강제개종 장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살이 있는 원룸에 감금된 지 한 달 반, 감금이 된 채로 개종교육을 받으라고 끝없이 강요받았으며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또 저를 한 달 반 동안 집에 가두셨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손찌검조차 하지 않으셨던 부모님은 너무나도 낯선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끝없는 다그침과 폭행으로 온몸은 몸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구타로 인한 몸의 상처보다는 왜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저리도 악하게 변하셨을까라는 아픔과 답답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은 개종 목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신 후 저를 딸 자식이 아닌 짐승같이 대하기 시작했고 개종 목자의 말이라면 범죄도 불사하고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다. 개종 목자는 저희 부모님에게 성경책을 뺏게 했고 속옷에 휴대폰을 숨겨서 도망갈 수 있다. 그러니 잘 감시해야 한다라고 핸드폰으로 지시하기도 했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감성적으로 저를 자극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 개종 교육을 받게 하라고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은 강제 개종 교육 시작 세 달 전부터 안산의 진 목사가 운영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 내용은 딸이 다니는 교회는 이단이며 지금 개종 교육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정 파탄이 나고 딸의 인생을 망친다라며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믿은 부모님은 어떻게든 개종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개종 목사는 강제 개종 매뉴얼을 아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자식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인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누구보다 각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서슴치 않고 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개종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강제 개종 목사는 그런 부모님의 순수한 마음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개종 목사의 말만 굳게 믿은 저의 부모님의 눈빛은 사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마녀로 보였나 봅니다. 교육을 받을 때까지 부모님은 저를 마녀 사냥하듯 쉬지 않고 감시하시고 폭행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개종 목사는 부모님에게 딸이 잘못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며 끊임없이 자극과 협박을 하였고 저에게는 강제로 개종 교육 동의서를 써야 한다. 만일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며 동의서를 강제로 쓰도록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일 것입니다. 감금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한다고 하여 정신과에 상담을 받게 하셨습니다. 뭔가 미심쩍었지만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부모님과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상이 없으니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상담만 몇 차례 받으면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의사는 저에게 검사를 받으려면 입원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강력히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반대하였지만 아버지는 나 때문에 회사 휴가도 냈다며 입원을 하라고 몰아붙이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입원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저는 강제로 대구에 있는 반폐쇄 정신병동 병동에 끌려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삶의 의욕조차 사라졌습니다.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께 왜 나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개종이 안 된 것이 정신이 미쳐서 그런 것 같다는 목사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개종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을 받고도 개종이 되지 않을 때는 종교에 완전히 세뇌당한 자식이니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알려주며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도록 합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안산에 있는 진 목사라는 사람은 이미 이전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 목사란 사람은 똑같은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과는 달리 그 정신병원 현장엔 나타나지 않은 채 말이죠. 법망에 철저히 빠져나간 채 뒤에서 교사만 한 것이었습니다. 정상인 사람이 정신병원에 온 것이었기에 의사와 간호사는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반폐쇄 병동에 올 사람이 아니라였고 부모님과 어서 합의를 보고 잘 화해해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들도 제가 정신이 미친 것이 아니란 것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부모의 요구에 본인들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은 한 사람이 입원하면 정부에 140만 원가량 지원을 받고 또한 정신병자라는 진단은 의사에게 있으니 이런 피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병원 관계자들의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부모님은 오히려 간호사에게 왜 딸에게 쓸데없는 말 했냐고 항의했고 간호사는 부모님의 항의로 도리어 나에게 구박을 주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도 겪었습니다. 하루 전날만 해도 의사가 멀쩡하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만난 후 검사 결과가 사회 부적응자라는 병명을 주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진단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의료진이 정말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를 했다면 좋았을 것을 본인들도 제가 멀쩡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모의 의견만 듣고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지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진단서에도 보면
분명히 원치 않은 이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진료 기록부입니다. 반폐쇄 병동에는 정신분열 환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밤낮으로 환청이 들린다는 사람들, 약 먹은 환자들이 좀비처럼 멍하니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쇠창살 안의 비명소리들, 나도 같이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됐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병원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도 다니고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을 하며 수다를 떠는 평범한 여자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종목자가 부모님께 지시하여 그곳 환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터넷도 휴대폰을 차단한 채 저를 24시간 예의주시 감시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보고 면회를 왔을 때 어머니 옆에서 마약 중독자가 자신은 마약 중독되었다고 속삭이듯 말하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깜짝 놀랐고 혐오스럽게 바라보시다가 피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갇혀있는 걸 두 눈으로 보시고도 퇴원시키지 않으시고 매정하게 저를 그냥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어머니의 뒷모습만 쳐다볼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럼 그들이 원하는 교류와 비방에 세뇌가 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과 꿈, 그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제 신념에 따라 신앙하고 원치 않는 강제 개종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신병자입니까? 감금하고 폭행을 조장하는 교회로 가기 싫다고 의사 표현하면 정신병자입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구타하게 하고 정신병원에 가두게 한 개종목자들은 오직 돈벌이가 목적 아닙니까? 그럼 목사들이야말로 정신병원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인권유린의 상태, 감금이라는 공포와 충격적인 상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사고를 통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알코올 중독 수용소, 기도원 등 수많은 곳에 지금도 많은 이들이 협박으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제개조 목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감금, 폭행, 그리고 이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절대로 하지 않고 법망을 피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시켜서 저희가 이러한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와 고소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고 정작 이러한 교사, 사주를 한 개종목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이런 무수한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 개종목사를 처벌하고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이 구축이 되어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예전의 나 자신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1일간 정신병원에서 크나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던
주연아님께서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제개종 목사의 비방으로 인해 정신병원 피해를 입게 된 20대 대학생 주연아라고 합니다. 부끄럽고 두려운 자리지만 이곳에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있을지도 모를 병원 피해와 더불어 아직도 저처럼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갇혀 저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리려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섰습니다. 혹시 주변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본인의 동의 없이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 있다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가족들의 뭘 지각한 의사로 인해 강제로 입원시키기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지나 싶기도 하겠지만 그 끔찍한 현장에 다녀온 저로선 믿기 힘들게도 여기저기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저처럼 감금되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며 사회에 이 사실을 고발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저처럼 다시 세상의 빛을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2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81일간 부모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 2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들과는 다르게 불행한 쪽에 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무직이셨고 도박과 주식, 로또 등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애꿎은 엄마만 고생을 하시며 저와 제 여동생을 키워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때론 기분이 언짢을 땐 엄마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늘 이런 가정 분위기가 너무도 싫었고 집과는 상관없이 살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때론 부모님 없는 친구들이 부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자주 갖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방황하던 때에 한 언니에 의해 종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언니와의 종교 생활 시작은 그 전 가족 분위기와는 너무도 달랐고 저는 그때부터 웃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 교단은 한기총에 속하지 않은 교회였을 뿐 다른 문제는 전혀 없던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학업도 즐거웠고 모든 것이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리에 운영되고 있는 한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신 후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은 평상시에 저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담을 받고 나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당시 의사와 상담 결과는
종교 문제는 정신질환이랑 상관없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받으시더니 가족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이상한 비방 사이트에 영상과 자료들을 계속 보도록 강요하고 내가 교회를 그만두지 않으면 엄마도 일을 그만두고 너를 이단 상담소에 강제로라도 보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친척들까지 불러내서 제게 협박과 위협을 가하게 했습니다. 또한 저를 3일간 감금시키셨고 그렇게 갇혀있는 저에게 사촌오빠는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건 감금이 아니라 벌이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너무도 두렵고 힘들어서 탈출을 결심했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나와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빌라에 가서 경찰에 신고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경찰차가 왔고 저는 강북 지구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구대 안에서 간략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경찰은 진술서의 내용과는 달리 오히려 감금을 했던 부모님과 연락을 했고 부모님은 지구대에 제 신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경찰은 나는 이래야 하니 나가라 라고 했고 밖에 나가면 가족이 있을 거라서 나가기 싫다며 그리고 또 잡혀가서 감금될까 두렵다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업무 방해죄를 운운하며 나가게 했습니다. 결국 지구대에서 쫓겨나듯이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응급차 옆에 키 크고 마스크 큰 남성 두 명이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니 저를 강제로 끌어당기려 했고 저는 경찰서로 도망가서 경찰들 보는 앞에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바라만 봤고 저는 무기력하게 응급차에 강제로 실린 채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집 근처 인근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상담을 했고 의사는 제가 정상이라고 판정했고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계속 도와달라며 사정을 했고 그 의사는 지방에는 불법이지만 강제 입원이 가능한 곳이 있다며 제가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께 말하였습니다. 종교도 없는 가족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를 종교망상증 내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이단 상담소의 상담으로 인한 여파였습니다. 우리 가족도 사실은 강제교조 목사 말에 속아버린 피해자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구급차에 태워져 경북 모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의사와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만 제 입원이 결정되었고 저는 그대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단절되어 하루 종일 CCTV를 통해서 감시를 당해야만 했고 정해진 시간에 주어지는 약을 강제로 먹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약인지 그 약을 먹고 나서 제 몸이 뒤틀리고 몸에 제어가 안 되어 괴로운 상태로 몇 날 며칠을 보내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의사는
제게 교회를 그만둘 것을 강요했고 저는 그것을 거부하자 의사는 얘 더 센 약으로 올려야겠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의사로서의 자격까지 의심되었지만 환자의 입장에 있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권은 철저히 유린당한 채 감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권을 주장해봐도 가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들어야 했습니다. 강제 입원 후 한 달여가 지날 때쯤 정상인이라고 느꼈던 한 간호사님에게서 그제서야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퇴원 처우 개선 청구서와 구제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낼 때에도 주치의가 내지 말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금 80일째 되는 날 구제 청구서까지 법원에 써서 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저를 이젠 포기했는지 주치의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 데려가라라고 전달했고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81일 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후에도 후유증은 상당했습니다. 항상 불안 증세를 보였고 심리적인 상처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된 것이 경찰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제가 불법 입원되는 것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정신병원에 감금되어야 했습니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신앙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저 저 혼자 하나님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계종 목사 말만 믿고 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놓고 저를 종교망상증 환자 취급했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불안감이 많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하여 계종 목사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인식시켜 겁을 주어 이런 크나큰 피해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로 인하여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마음을 닫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닌 교회로부터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저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정신병자 취급으로 인해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고 어떻게 다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모인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갇혀 있었던 정신병원에는 저와 같은 정상인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저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발언으로 불법으로 감금되어 정신병원 취급받는 여러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루속히 정신보건법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법을 통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 법을 악용하는 강제개종 목사의 무차별한 상담법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할 수 있고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인사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권 피해 담당 소장을 맡고 계시는 박옥순 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협의회 인권 피해 사례 연구소 소장 박옥순입니다. 분위기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저희 인취협은 며칠 전 강제개종 피해 인권연대 대표님의 연락으로 정신병원 피해자분들의 기자회견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상당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음을 삼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협회 역시 사회 곳곳의 근간이 되는 가정, 사회, 인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사회 운동을 해왔기에 이런 슬픈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충격과 격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년 5월경에 저희 인권 피해 사례 연구소에 접수된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한 현직 교사가 학교 밖에서 개종 상담의 일을 하며 특정 교단의 청년의 부모를 사주하여 약 3주간 개종을 강요하며 부모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즉각 관할 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의뢰하였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신병원 피해 사례 역시 인권적, 법률적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사회적인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혹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사람답게, 나라답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정치는 협치로, 사회는 통합으로, 갈라진 남북은 통일이 되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즉 정치, 경제, 무엇보다 가장 바른 사상과 정신을 갖춰야 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의지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만을 고수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소위 약자들의 피해는 눈을 감고 있으니 어찌 우리 대한민국이 인간답게 나라답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많은 아픔을 가슴에 품고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오신
정신병원 피해자분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를 행하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인취협의 인권피해 사례 연구소 소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낌을 고백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나마 국민들의 어려움을 돌아봐주는 정부에게 우린 새 희망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나만이 옳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루속히 인간의 본질적 회복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도모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피해자들을 양상시킨 개종 목사들과 또 비양심 병원 관계자들은 다시는 이러한 악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희 인취협도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권창우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앞에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대표입니다. 따라서 강원인권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 기자님들하고 여러분들 뵙고 또 이 강제 개종 피해 사례 세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나 황당해서 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그 국민의 권리를 위한 그 모임이라는 그 민간 단체를 만들 때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 경찰, 검찰, 판사 그 양반들의 뭐 자유중심주의 일방적으로 어떤 그 군권력으로 인해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네 그 권력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생각에 맞춰서 국민의 재산과 인권 그 외에 신체 보호해야 할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어도 그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쪽 일 자기가 하기 싫으면 저쪽으로 밀어 저쪽은 이쪽으로 밀어 상임기관의 진정 이런 피해 사례, 국민의 억울한 사례를 뭐 국민권익위의 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순간 배달만 해줘요. 그 상임기관에서 관할지청 관할 그쪽에 해주고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인권의 피해를 가지고 더군다나 물론 사법 피해라든가 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은 인권을 잃는다고 신체와 자유를 구속당한다는 어떤 타의에 의해서 아무런 관계없이 구속당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 이게 대한민국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관 전 썩은 정부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존재하고 있는 과거 정부에 있던 고위 관직자들 따라서 지금 뭐 검찰 경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너무 건방지고 또 외람된 얘기하지만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공직자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이웃을 바라봐야 하고 주위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나 두루두루 살펴보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합니다. 생각하고 한 사람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대한민국은 이러한 그 신체와 자유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구속당하는 이러한 그 인권관계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찰관들은 우선 어떤 그 경찰관의 직무법에 따라서 편리하게 자기네들 생각에 유권해서 하지 말고 인권에 대해서 어떤 이런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다툼이 있으면은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진정성 있게 철저한 조사를 해주기를 경찰청장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무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하나 문재인 촛불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그 대통령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 기대 한번 합시다. 사법개혁, 적폐청산, 썩은 공직자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적폐청산 늘 좀 기대합시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두서없는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피현 공동대표인 박상희 대표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희 강제개종 피해 인권연대의 공식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개종 목사가 주장하는 종교 망상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정신보험법 제24조 1, 2항의 허점을 이용하여 가족들을 속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인권유린을 시켰다. 이에 해당 사법기관인 경찰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두 번째,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전 정신병원 강제 이송은 위법행위다. 정부는 해당 관련 경찰관을 현행법 절차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청은 이런 무분별한 경찰관의 개인적 판단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밝히라. 세 번째,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정신보건법 제24조 1, 2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 내린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에 하루속히 개정된 관련법과 조항을 세부적으로 수정하여 실행하라. 이와 같이 강제개종 피해 인권연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2017년 8월 25일 공동대표 박상익. 없으면 끝으로 정신피해자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